깻잎 김치처럼 이렇게. 이렇게. 여기가 훨씬 더 파릇파릇하네요. 저희 산마늘, 삼잎국화, 눈게승마, 두루, 그리고 우산나물, 머위, 뭐 그런 게 있네요. 그리고 참치. 저희의 메인 나물인 산마늘로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. 산마늘 김치가 네. 맛있어요. 깻잎 김 깻잎지 깻잎 장아찌 같은 네. 그거 있잖아요. 그런 양념하고 비슷하게 양념을 하면 이 산마늘은 좀 더 빳빳하고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마늘 향이 나잖아요. 그래서 마늘을 넣지 않고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넣고요. 김치 양념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새우젓 조금. 그리고 저는 요거는 사과즙이에요. 사과즙을 조금. 고급 매실청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. 예, 안 넣으셔도 돼요.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액젓이 집에 있을 거예요. 액젓 까나리나 멸치 액젓 요거 조금. 그다음에 고춧가루. 고춧가루를 이렇게 부으시면. 여기다가 깨를 조금 넣어서 얘는 이제 이렇게 위에다 뿌려지니까요. 산마늘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오래 두고 드실 거면 이렇게 생잎으로 그냥 담으셔서 조금 냉장고에 둬서 숙성을 해서 간이 밴 다음에 드시면 되고요. 그렇지 않고 바로 먹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살짝 끓는 물에 넣어서 살짝 숨을 죽여서 데쳐서 깻잎처럼 이렇게 깻잎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김치 양념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생잎으로 해서 좀 오래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. 깻잎 김치처럼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묻히셨다 그러면 요 끄트머리에는 조금 더 양념을 갖다가 묻혀주시고. 이게 이제 살짝 절이면서 절어지면서 익을 거예요. 너무 간단하네요. 너무 간단해. 제가 하면 다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?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친정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전화로 물어보면 가진 양념으로 해 이러셨어요. 그 가진 양념이 뭔지를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하다 보니까 그 양념이 그 양념이더라고요. 예, 결국은 그냥 너무 과하지 않게 쓰는. 간단하게 하는 게 그 재료 본연의 맛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기본인 것 같아요. 지금은 정말 초심자를 위한 간단한 최소한의 방법이고요. 근데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찹쌀풀을 쓴다거나 아니면 감자를 갈아서 감자풀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숙성 발효시키는 탄수화물을 좀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맛도 깊어지고 영양 성분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요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에 담아서요. 얘 같은 경우는 숙성을 조금 간이 배고 좀 이렇게 숨이 죽고 이럴 정도로 숙성을 시켜야 돼요. 냉장 보관으로 한 일주일.